터진 거 안타깝네요. 안승. 자, 재단님 어서 오시고. 빗소리 좋아? 어. 추천 감사합니다. 땡큐. 아, 지금 팀이, 지금 이상하게 돼 있네. 아, 저기. 이상하게, 어제 테스트 모드로 돼 있구나. 너 긴말로 딴 사람한테 또 뭐라고 욕했다며. 감스 짝퉁이 어서 오시고. 너 예전에도 그랬잖아. 6승 3패? 6승 4패 일단 올라가는 중인데. 쉐링엄 안 좋아요. 쉐링엄 여러분한테 추천하냐?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헤딩 용도로 쓰는 거야. 헤딩 용도로. 아, 그 다들 비 많이 오는구나. 가끔 비도 와야지. 그래서 바디 대장이야? 누가 좀 알려줘. 바디 대장인가요? 클로제는 침투를 안 하니까. 네. 일단 선수들, 일단 공격수들이나 필드 플레이어들이 공을 찰 때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미끄러우니까. 네. 근데 사실 이런 경기는요. 나 게임 좀 집중할게. 생방이고. 아, 대장 됐어? 좀 미끄럽고 손도 장갑이 좀 미끄러우니까 미스할 수 있어요. 네. 저희도 준비하다가 입에 누가 거짓말 한다는 거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군요. 와우. 야, 쇼 커트 오졌네. 저게 맞을 줄이야. 쉽게 공을 내주는군요. 제 아무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지만 누가 더 우세하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수비가 상대 공격을 맞이해서 잔뜩 훔칩니다. 네, 열렸는데요. 때립니다. 네, 수비가 막아냅니다. 자, 잡을 수 있나? 나갔네. 서킷? 무슨 서킷? 왼쪽에 측면 공격수 공을 받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자동차? 진짜 느리다. 쉐링암. 자, 위험한데? 크로스 오겠죠? 위험했어. 자, 반기문띠 어서 오시고. 위험했어. 위험했어. 위험해. 들어간 줄 알았어. 진짜, 주화장 염색, 오케이. 호날두가 짱이지, 라르손보다. 왜 괜히 호날두가 비싼 게 아니죠? 랭커 초이스 1인데 호날두가 비교가 안 되죠. 아, 진짜 이게 짱이네. 지금입니다. 본격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 이게 패스가 왜 이래. 피부 컨디션 살짝 죽었는데 영향이 있는 것 같아 확실히. 대단한 공격입니다. 찬스. 아웃풋이 대단합니다. 키퍼가 공잡아냅니다. 패스 받을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패스를 받은 선수가 있는데요. 아, 이 판 어려운데. 아, 잘하네.
불안해. 왜 이렇게 잘해? 첫 판부터 이거 빡팀만 났어. 아, 나 바본가 봐. 포그바 두 갠데. 포그바 두 갠 것도 깜빡 잊고 있었어. 아, 왜 이렇게 멍청하지? 아, 진짜. 20억이면 나 같으면 대장스케 섞어서. 가장 중요한데 상대 팀에게 뺏기고 맙니다. 호날두.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선수를 뛰기에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비가 약간. 자, 오늘 뭐 첫판부터 망필인데 망필. 이런 경기 보는 재미가 또 있죠. 그렇죠. 그럴 때 경기가 더 재밌어요. 팬들도 경기 보는 재미 훨씬 더한데. 아, 오늘 신나는 재밌는 경기네요. 자, 올라갑니다. 걸렸어. 아. 가스로 걷어냅니다. 야, 이번엔 처음으로 드디어 크로스 한번 올렸는데. 아, 난 이거 쉐링업이 넣어줄 줄 알았는데. 질 수도 있지. 공수 받으면서 전진합니다. 마티우 보드메. 마스크맨 김태형. 노란 블락. 측면에서 좋은 태클. 바깥쪽 노릴 때 상대에게 조금 따냅니다. 자, 위험하다. 와우, 아, 위험했다. 동네 축구. 우리나라에도 동네 축구 선수에서 잘하길래 윤정환이 그랬나? 누가 동네 축구 선수였었는데? 나이스. 이게 호날두지. 시야를 가렸나요? 공격수를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들어갈 때 선수권은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은요. 지금은요, 이 피터가 특별히. 자, 드디어 첫 골이 터지면서 1-0이 됩니다. 대통령 노란글라. 헬라인이 중간 차단. 자, 스위스들이 공중에 모여들면서 선수들을 압박합니다. 와, 잘한다. 정확한 패스 연결. 오! 와, 위험했다. 네, 경기에서 승리할 때는 저런 수비가 꼭 나오죠. 하는데요. 와. 야, 잘한다. 잘해. 오늘은 좀처럼 기회가 많이 오는 경기가 아닌데 이런 또 기회를 놓치네요. 아쉽다워요. 살짝 뛰어서 패스해 줍니다. 나이스 터치. 마침 받아줄 선수가 다가갑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한 골 앞선 상황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쇼 목삼 좋네. 선수가 미리 알고 골 가로칩니다. 좋은 차. 알크라운 슈팅. 아, 슈페이크인데. 역시 난 저걸 연습을 더 해야 돼. 자, 초원님 어서 오시고. 맨유의 코너킥. 쉐링함. 차단하는 최성용. 월드레전 피구. 어로 슈팅 기회. 아, 감사합니다. 열이 형답지 않은 게임입니다. 아, 뭐야 그거지. 아이, 야, 아, 뿌뜨리. 자, 독일 포스터님 어서 오시고요. 자, 초원님도 어서 오시고.
구준이 좋았어. 이 맛에 양발 쓰는 거지. 2대 0이 됩니다. 호날두, 베르바토, 셰링엄, 김태형. 공 없는 선수들의 종료 휘슬과 함께 경기 끝납니다. 푸트리 양발. 뭐 이기면 6점밖에 안 줘, 찌질하게. 지면 막 15점씩 까먹어. 잉글랜드, 나는 대장을 좋아해요. 국대 별로 안 좋아해. 본인이 원하면 하는 거지, 뭐. 조로이님, 저기 뭐야. 탑 200에서 올라오시는 거야? 승급 대상자인가? 자, 축자라님 어서 오시고, 오케이. 카페 댓글 남겼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조금 더, 한 번 더 얘기해줘요. 내가 자꾸 까먹어. 나이가 드니까? 다 까먹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 패드 강의 나서 어떻게 할지 고민이에요. 지금 패드 강의 하도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할까 고민 중이긴 한데,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네. 그냥 뭐 되는 데까지 해보지 뭐. 안 돼 말고. 어윈 좋아. 어윈 좋고요. 어윈 추천합니다. 저는 어윈을 추천합니다. 어윈은 패스도 좋고요. 속도 좋고 빠르고 잘 안 제껴져. 15억 카톡 주세요. 스케줄 용게 몇 개 있어서 좀 줄 좀 쓰시고.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여기는 스탠포드 브릿지입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90분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왜 마르스 톤이 안 나가? 윌리엄. 공 없는 선수를 움직이니 좋습니다. 우세의 포스팅원. 윌리엄. 네마냐 마티치. 스피들이 당황할 움직임입니다. 윌리엄 램파드. 공들이 펼치면서 공간 만들어줍니다. 자, 공시키려고 했지만 뺏겼습니다. 자, 이 패스로 앞공간 열렸습니다. 네마냐 마티치.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군요. 공격 펼치는 첼시. 공 뺏깁니다. 아따, 수비 오지네. 철벽 수비인데. 우리 집 아니야. 위험하다. 수비가 어떻게 막아낼지요. 공격이 거세집니다. 태클, 기술 좋은데요. 다시 한번 공격 기회. 리디의 드롭바. 와, 위험했다, 위험했다. 골키퍼 다시 한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도 할 말 없는 상황이었네. 바로 체기 파브레가. 미치겠다. 뭐 하는 거냐, 니들. 아, 진짜 난전이다, 난전. 아, 뭐야, 지금 미치겠어, 지금. 아, 공격 전개가 안 돼. 형드롭 CM 증수. 확실히 포그바가 낫네요. 포그바였으면 여기서 몸싸움도 안 묻는 게 좋은데. 아, 힘들다. 아, 15억 대고 15억 카톡 주세요. 아, 진짜 처음으로 이제 공격권 잡아본 것 같아요. 아, 나 알론소 어따 패스해. 아, 나 이 판 뭔가 이상한데. 뭐야 이거, 애들 또 왜 이래. 이건 좀 와, 미치겠네. 첼시의 코너킥.
정이 넘치는 퍼디난드. 골목지키기 공격을 칩니다. 네, 결정적인 슈팅입니다. 아 지금 지금 털릴 것 같아. 아 미치겠다. 자 위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아 됐다 됐다. 아. 힘 들고 있어서 그런 거야? CAM 내려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중앙 3번 넣어봐. 중앙 3번만 넣어봐. 넘어가 보자. 미카엘 라우드로 소유하고 그대로 끌고 갑니다. 적극적으로 받쳐주고 있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입니다. 나가라 나가라. 전반 끝났다. 왜 안 불어? 야 진짜 힘들다 진짜 힘들어. 어서 금장 씨가 입히자래. 오늘 전반전만 놓고 보면 수비수들이 그렇게 딱히 할 일이 없었어요. 공격이 조금 부족했다는 건데 후반전에는 서로가 공격 기침을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셉트 좋습니다. 네마냐 마티치. 공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험해지기 전에 차단해야 됩니다. 네, 스폰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엔 시체에 몰립니다. 네마냐 마티치. 파브리가스. 아, 미간동이 어서 오시고. 어, 미간동이 왔어? 뭐야? 기회입니다. 슈팅 기회. 와. 와. 거제 독점 상황이에요. 야, 진짜 위험했다. 아, 뭐야 이거. 아. 야, 이걸 또 골을 먹네. 야, 앞에 있었는데. 아. 저렇게 밀어 넣으려면 아, 앞에 있었는데. 퍼드 있었는데 와. 팀 전체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자, 드디어 첫 골이 터지면서 1대 0이 됩니다. 자, 연결 좋았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코너킥. 허사가 됐습니다. 자, 멋진 기술로 수비수를 따돌립니다. 포트레 프랭크 램파드 비리의 드롭바. 프랭크 램파드 자 흘러나온 공 누가 잡을까요? 때마침 동료가 달려옵니다. 나이스. 이게 쉐링홈이지. 자, 어서오세요. 지금 상대편이, 코너킥, 코너킥 안 주려고, 코너킥 안 주려고 길을 쓰다가 지금, 먹은 거야. 쌩이고요. 경기 시작과 동시에는 열세였는데, 한 번째 경기를 놓치지 않고 정확히 골로 연결했어요. 이렇게 뛰어올라서 내려 찍으면은, 저는 못 볼 수가 골을 못 쓰죠. 자 키퍼의 위치를 봤습니다. 아 이거 완전 거미손인데요. 공격진이 점차 진용을 갖춰갑니다. 수비라인을 강화해야 될 텐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차 비번 당연히 줘야죠. 2차 비번 줘야 내가 하지. 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죠. 패스를 다시 돌려줍니다. 자, 문전 세도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동료들이 뒤를 맞추러 따라갑니다. 볼 넘겨주고 다시 돌려봤습니다. 자, 좋은 찬스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와. 골을 만들어냅니다.
아, 드록바 미치겠네. 드록바 살아있네, 살아있어. 아. 후기를 모릅니다. 네, 아주 짜릿한 골인데요. 이 승리를 확정지을 수 있는 골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종료 직전인데, 야, 이걸 만들어주네요. 자, 스코어는 2-1입니다. 윌리아, 아주 견고한 수비. 월드베스트 호날두. 아, 이거 마지막 큰일 났네. 네마냐 마티치. 에이, 끝났다. 파브리가스. 아, 열받아. 드메 장난 아니야. 드메한테 두 골 먹었어. 아. 참나. 나 열받는데 한 번만 더 할게요. 어. 아, 드맨 있어. 드맨 있어. 어, 드맨 있어요. 아우, 열받아. 블랑의 빈자리가 너무 컸다. 어, 블랑 대신에 알론소를 넣었는데 너무 격차가 크네. 지금 키커도 잘못 세팅되어 있고, 키커. 됐어, 됐어. 다. 이대로 죽을 수 없지.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추천과 즐겨찾기 좀 부탁드릴게요. 어, 추천 안 하면 로번 되니까 꼭 좀 부탁드려요. 어. 애들 컨디션도 좋아. 아, 좋아, 좋아. 필 좋고. 자, 감사합니다. 땡큐. 좀 기다려주세요. 좀 줄이 기니까.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또 배성재 아나운서랑 함께해서 그런지 상대 아주 기분도 좋은데 오늘 경기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텐데요.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슈팅 기회. 자, 키퍼의 위치를 봤습니다. 이번엔 상대에게 의도가 보였습니다. 슛! 아, 위험했어. 엄청 위험했다. 골에 힘이 쓰이질 않았네. 이게 바로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이걸 놓치고 말았거든요. 아이, 빨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1992년에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한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팀입니다. 그 어떤 잉글랜드 클럽도 올드 트래퍼드처럼 만큼 우승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와, 블랑이 돌아왔다. 가장 많이 우승을 차지했고 포구가 돌아왔고. 최근에는요, 바로 이웃팀이죠. 이 맨시티의 흐름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상대 많이 상대팀이 빠르게 공격해 들어가. 좋아요. 월드베스트 호날두. 아시나요? 와! 골문을 벗어납니다. 아, 이게는 좀 살려줬어야 하는데 슈팅이 부탁하네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다시 한번 공격 진영으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됐습니다. 오란블랑. 자, 열립니다. 네, 열렸는데요. 하는데요. 네, 슈팅 바로 맞습니다. 자, 위기다, 위기. 큰일 났다. 이 팀의 수비 능력 어떻게 나올까요? 막힌 공격 전개입니다. 야, 이게 불랑이지. 아, 불랑이 없어서 그래. 역시. 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길 열어줄 수 있는데요. 아, 공간 소화하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뺏깁니다. 레스포. 다른 선수가 공을 뺏겼지만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다시 찾아옵니다. 나이스 플레이.
놓치면 안 되겠죠. 오른쪽으로 패스해야 됩니다. 골킥입니다. 오늘 경기는 완전. 자, 혁진이 어서 오시고. 그런 경기입니다. 아주 멋진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 보면 두 팀 다 그렇고 스쿼드 맞춰 프리라인도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재밌다. 네, 공을 뺏기고 마는군요. 어, 큰일 났다.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입니다. 막아낼 수 있을지. 백로 공격 흐름을 차단합니다. 월드 레전드 비구. 자, 좋았어. 야, 아까랑 수비가 확실하다. 안심이 되네. 찾아 들어갑니다. 아, 위협적인 몸돌림. 대통령 노란굴라. 베니셰링엄 옥사이드에 걸립니다. 공중으로 정확한 패스. 네, 공은 상대 팀에게 가는군요. 자, 한 번 할 수 있나 공격? 된다. 찬스입니다. 호날두에게 제대로 왔습니다. 골키퍼 선방. 아, 올금카 530억 장난 아니네. 자, 부산 공장님 어서 오시고. 어쩐지 좀 팀이 좋긴 좋더라. 상대편 매너 좋네. 매너 좋아. 후반전 경기 양상을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나 잘 못해요. 서로가 더 싸워야 돼요. 조금 소극적이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싸우는 팀, 바로 이런 팀이 이길 수 있습니다. 공을 받아주러 팀 동료가 다가옵니다. 포그덕. 하이샷. 자, 좋았어. 자, 드디어 첫 골이 터지면서 1대 0이 됩니다. 자, 스위스들이 공중에 모여들면서 선수들을 압박합니다. 자, 패스 시도, 하지만 아웃되면서 소유권 넘어갑니다. 공 뺏어내는데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클로제. 기회입니다. 와, 자, 위험했어. 아, 골키퍼 나 혼자 이거. 저 로봇은 안 써. 로봇은 될까봐. 잘 지켜냈는데 허무하게 뺏겨버리고 마는군요.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군요. 위험하다. 수비가 어떻게 막아낼지요. 공격이 거세집니다. 아, 이게 더 위험해. 와, 아, 이거 제가 왜 건드려 나갖고 저거를 씨 그냥 냅두면 될 거를. 엄청나게 열광하는 모습입니다. 응원가 정말 대단한데요. 이 서포팅이야말로 어찌 보면 경기장을 찾는 매력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아주 흥이 됐는데 아주 보기 좋습니다. 터치라인을 잘 지켜내는군요. 사포 봤어? 사포? 멋진 가로채기 공격 차단. 이제 몇 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승부는 다시 한번 예측 불허입니다. 길퍼에게 다시 넘겨줍니다. 관중석에서 한숨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강력한 태클. 자, 추천 감사. 제대로 오늘 해줍니다. 자, 서영이 아빠님 어서 오시고. 월드베스트 후그바. 아, 멋진 태클. 몸 흐릅니다. 마침 받아줄 선수가 다가갑니다. 그렇다, 위험 위기네. 클로즈. 근전에 침투합니다.
도로 내실로할 만합니다. 아, 서클 때 안으로 들어가 있기. 다이빙 살기. 정확한 태클입니다. 로랑 클락. 월드베스트 호날두. 종료 휘슬과 함께 경기 끝납니다. 자, 이번 경기 정말 자, 좋았어. 자, 다들 어두워지고 느껴지신 분들은 추천과 지그재기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정말 오늘의 기억 오랫동안 유지되겠습니다. 아, 사실 뭐 예상한 거였고요. 지금 팬들도 좀 놀라는 눈치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아 힘들다 힘들어. 아 네. 진짜 겨우 이겼어. 나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한 판만 더 해야지. 아 셰링함 죽었다. 피구 맨날 살짝 죽네. 피구 아 이럴 때 고민인데 피구 써봐라 씨. 근데 공격수들은 상태가 좋아. 아 라르손을 쓸까? 그래 라르손 섰네. 라르손하고 저기 호날두를 사용하자. 유선 무선 차이 좀 나는 걸로 알고 있어. 요판 끝나고 패드 강의 한번 할게요. 근데 나 패드 강의 굉장히 허접한데 패드 강의 너무 허접한데 이거 해도 될라나 몰라. 그냥 강의라기보다는 패드 설명으로 할게. 패드 설명.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스타들도 오늘 많이 나올 경기인데 야 위험하다. 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상대편 빅살 크로스 연결하기에는 문전의 공격수가 부족합니다. 월드베스트 호날두. 자 오른쪽이 열려 있습니다. 네 동료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자 정확하게 연결하면 기회를 노릴 수 있겠습니다. 자, 상대편 팀 뭐야? 상대편 팀 오지네. 없는 선수가 없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자 길곳을 찾고 있습니다. 월드베스트 호날두. 아 포메이션 잘못 들어갔다. 자 라르손이 왜 여기 들어가 있지? 라르손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공명 뭐지네 진짜. 연결해준 선수에게 안전하게 다시 도로 회차. 봤어? 뺏었는데도 안 뺏기는 거? 사기야. 아 이거 수비 너무 문제네요. 역시 쉐링 아미구나 너는. 패스가 영 진짜. 자 라르손은 침투 손이에요. 침투 손. 침투 하나는 이제 원탑인데 그거 말고는 좀 아쉬운 게 많지 라르손. 위험하다. 아 위험타임이다. 오늘 스쿼드 좀 있다. 스쿼드 좀 있다. 오늘 할 게 좀 많아. 오늘 스쿼드 바쁘신 분 취소하셔도 이해합니다. 오늘 할 게 많아. 야 이거 무비 패스가 이래. 아 나 진짜 쉐링어. 아 이제 한 30분 뒤에 스쿼드 시작할게요. 함정 소리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뭐 가득이네요. 패스할
슛을 찾고 있습니다. 월드 레전드 라르손 뛰어들어서 공을 뺏어냅니다. 대통령 노란 글랑 월드 레전드 글랑 빼내는 볼 포그바. 자, 다이나믹 하나님 땡큐. 아, 뭐 또 그런 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아, 어디다 크로스 올려. 오늘도 확실히. 자, 다이나믹 하나님 고마워요. 땡큐. 자, 열을 축하드리고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지금 확실히 호날두 크로스의 질이 피그보다 떨어진다. 방금 크로스 확 느꼈어. 아, 진짜 피그랑 레벨이 다르구나. 크로스. 진짜 달려들어서 공 빼냅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슈퍼피포 인자기. 자, 수비 벽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네, 공중현 선수 둘 곳이 많습니다. 호날두에게 다시 연결. 기회입니다. 자, 헤딩. 계속 오르면서 위기 벗어납니다. 크로스 가능합니다. 그러니 마트의 열정을 수비진입니다. 코너킥이 올라오기 직전. 스케줄은 카톡 주시면 돼요. 카톡. 스케줄 좀 밀려서 주시면 좀 오래 걸릴 거야. 못 갈 수도 있고. 플레이어 위험하게 플레이하네. 그대로 끌고 갑니다. 적극적으로 받쳐주고 있는데요. 수비가 상대 공격을 맞이해서 잠시 공칠입니다. 공간 열립니다. 호날두가 노련하게 수비 쏴돌립니다. 일단 프리킥이 주어집니다. 어떤 판정을 추가로 내릴지 봐야겠습니다. 패드 강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2판 끝나고 패드 강좌 시작할게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다시 한번 공격 진영으로. 네, 양 팀 선수들이 공을 차지하러 달려갑니다. 2002 전설 김태형. 공 뺏기면서 공수가 전환됩니다. 지루랑 반페르시? 반페르시가 낫지 않나? 자, 늦게 오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구단까지 다시 떨어지고 있고. 아, 너무 쉽게 공을 내줍니다. 월드 레전드 쉐링업. 굴리트 깡패야. 씨, 뒤에서도 뺏어가네, 모르네. 포그바가 다시 뺏으러 갔는데 실패했다. 월드 레전드 호날두. 멋진 태클. 월드베스트 호날두. 네,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텐데요. 재빨리 크로스. 호날두 공이 발에 붙어 다니는데요. 와, 아깝다 호날두. 호날두가 아니라 제 누가. 쉐링엄. 아, 나 이거 좀 가능성 있다고 봤는데. 보면 두 팀 다 그렇고 뭐 스타도 많죠. 프리라인도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교체 선수 3명이 한꺼번에 투입되겠습니다. 포그바. 자, 스미스들이 공지면에 모여들면서 선수들을 압박합니다. 미카엘 라우드롭. 자, 동료가 공격을 도와줍니다. 끝난 것 같은데. 퍼디난드 김태형. 자, 결국 90분 동안 승부를 가지 못한 양 팀입니다. 네, 연장전에서는 균형이 무너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연장전. 제 강의는 거기서부터는 이제 확실한 공격 노출 뭔가 있어야 돼. 월클까지 가면 성공한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공을 받아주러 팀 동료가 다가옵니다. 에르난 크레스포.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스미스가 이런 상황에서 제 몫을 해야 됩니다. 아,
정말 볼을 잘 다루는군요. 아 이거 위험했다. 아, 어, 박스 안쪽에서 태클을 쓰면 어, 완전 파울 PK 날 뻔했네. 위험했다. 자, 프리킥 준비합니다. 골키퍼 선방입니다. 아 방향이 일으켰어요. 네. 야 이런 선방은요 팀 동료들이 좀 고마워해야 돼요. 아, 대단한데요. 급하게 걷어냅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아 뭐야 이거. 아 쉐링엄 진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네, 자 수용수긴 아니었어요. 단거적으로 움직였는데 일단 효과는 있었습니다. 추가 시간 1분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시나리오죠. 승부차기 강의하고 있어. 승부차기 강의하고 있고요. 아, 승부차기 있어. 아 슈트는 뺄 수가 없네. 아. 선수들이 서둘러서 진영을 바꿉니다. 연장 후반전이 곧 시작되겠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수비가 상대 공격을 맞이해서 잔뜩 움츠립니다. 크로스 타이밍. 자, 공이 어느 팀의 소유도 아닌데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자 오늘 경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예측하기가 힘들군요. 아주 흥미진진한 경기입니다. 네 선수도 호흡이 잘 맞고 있는데요. 아, 마침 받아줄 선수가 다가갑니다. 네 시간은 점점 흐르고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양 팀은 아직도 균형추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네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찬스. 심판 불어 심판. 아 다행이다. 결국 PK네. 아 진짜 힘들다. 엄청나게 긴장돼 가혹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키커가 걸어 나옵니다. 자 먼저 차는 팀 부담이 덜하다고 하는데 네 자 이번에 키커가 침착했습니다. 강력한 슈팅. 아 키퍼 못 막죠. 자, 잘 찼는데요. 아, 멋지네요, 네. 가볍게 쳐놓습니다. 아, 배짱이 대단하네요. 어, 나이스. 나 좋고요. 그러시네요. 자, 신드바트님 어서 오세요. 아이씨. 네, 잘 떨지 않고 성공. 아, 이거 배짱 뚝하게 때렸어요. 네, 자 이번엔 키퍼가 침착했습니다. 위쪽을 가릅니다. 아, 잘 때렸네. 자, 이번에 연세 별로던데. 강력한 슈팅. 아, 키퍼 못 막죠. 나이스. 봤어. 이번엔 봤어. 공 날아가는 거 보이더라고. 자, 오늘 키커가 영웅이 될지, 키퍼가 영웅이 될지 이제 골! 자 좋았어 아우 힘들어 무슨 이렇게 힘들어 순경. 아씨 지금 3승 1패 했는데 점수는 제자리네. 골 때리네 이것도. 자, 늦게 오신 분은 초청 같이 이거 찍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